여러분 김수찬 씨를 소개합니다. Welcome to Boom Boom Power. Yo. 오, 야야야. Boom Chicken, Boom Chicken, Boom Chicken, Boom. 여러분 프로게임의 왕자님 수찬 씨가 입장합니다. 반갑습니다. 당황하지마 한눈 팔 거죠? 한눈 팔지마 어디에 어디에 요짝에 둥지를 틀어 요짝에 요짝에 헐 하 본격적인 2부 요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MH 리서치라고 그렇죠.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. 아 중요하죠. 청취율 네. 조사 기간 MH 리서치 그러니까 청취율 조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아하 수차 씨는 수차 씨라는 걸 얘기하면 안 돼요.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럼 저를 어떻게 목소리 좀 살짝 변조시켜야겠네요. 가능해요? 아, 그럼 남진 선생님으로 가죠. 수차 씨 이름도 저희가 바꿉니다. 김추천으로 갈게요. 김추천? 예 김추천. 네네 알겠습니다. 김추천 인턴 사원이 여러분께 리얼로 전화를 드립니다. 과연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고 붐붐 파워를 얘기할 수 있는지. 자 우리 인턴상 김추천 씨. 네. 그 목소리예요? 아니죠. 이 목소리지 이 목소리. 이런 목소리. 바로 들킬란가? 어째 붐 씨가 보기에는? 리서치를 조금 이제 지방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. 그렇죠 그렇죠. 자 한번 전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띠더띠 더띠띠띠띠. 자 지켜야 돼요. 수천 씨 지켜야 돼요. 근데 안 봐도. 여보세요. 그렇지요. 오늘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청취율 조사 연구소 NMH 리서치의 김추천 인턴 사원입니다. 그 청취 습관에 대해 간단한 질문 소창이 드릴 건데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? 60대요. 60대. 네, 소창이 네. 또 우리 동생이시네 또. 주로 라디오를 청취하는 지역은 또 어디께 되실랑가요? 대전이에요. 대전. 네. 네. 평소에 또 가장 또 즐겨 듣는 라디오 채널 알려주시죠. 붐붐 파워요? 너무 뻔한. 네. 붐붐 파워를 좋게 즐겨 들으신 이유라도 있을까요, 소찬이 또? 아 오늘 프린스탄 나온다고 해서요. 어머. 예. 그리고 또 추가로 진행되는 또 음악 선호도 테스트인데 평소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또 어떤 노래죠? 프린스탄의 엉덩이요. 신곡도 나온 것 같은데. 오케이. 여보세요? 예예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추천 씨의 그 위에 팀장 예. 이매노 팀장이라고 합니다. 뭐요 이게? 네, 이매노 팀장인데 혹시 그 예. 지금 엉덩이가 좋다고 하셨는데 노래 조금 가능합니까? 네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엉덩이 흔들어 봐. 왼쪽으로 들어 봐. 몸살일 거 없잖아. 좋았어. 솔직히 좋았어. 붐보다 훨씬 낫구만 라이브가. 네. 그러면 지금 라디오를 어떻게 듣는 거예요? 고릴라로 듣는 거예요? 아니면 라디오 기계로? 아 지금 컴퓨터로 화면 보고 있고요. 컴퓨터가 뭐 486 네. 컴퓨터 좋은 컴퓨터네요. 그렇죠. 뒤통수 큰 거. 예. 오래된 거. 네. 네 축하 말씀드리면서 이제 인턴 사원 이름이 김추천인데. 네네. 네. 혹시 추천 이행시 가능합니까? 네. 추 제가 드릴게요. 네, 본인이 드리지 말고 제가 드릴게요. 추 추억으로 가는 당신. 좋아 추억으로 가고 싶어서. 천 천하의 김수찬 사랑해요. 선물 보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야, 네 감사합니다. 프린스탄 사랑해요. 네 사랑합니다. 저도 사랑합니다. 오케이. 네. 대성공 성공을 했고요. 야. 지금 뭐 미리 섭외 같지만 절대 섭외가 아닙니다. 진짜 전 솔직히 제 노래 그 나올 때부터 컬러링 나올 때부터 리얼로 진짜 설레었는데 대박이다. 어떻게 정말 대단하네요. 진짜 이거 섭외가 안 된 건데 진짜 신기하다. 자 축하 무대를 저희가 가야 됩니다. 네. 김수찬과 주현미 씨의 신곡 사랑만 해도 모자라. 아 느껴보시죠. 전주부터 너무 좋아요. 자 요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들어볼까요? 그냥 주현미 선생님하고 제 목소리에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비트, 가사 예. Yeah. 아무리 다르더라도 괜찮아요. 내 맘을 열어둘게요. 그 어떤 목소리도 들어올 수 있도록. 더 이상 강요 에러.